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주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에 저희 1024채널 영상 업로드했는데요. 좀 문의가 많아서 좀더 상세하게 좀그 촬영을 해서 좀더 많은 정보를 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주말인데 일단 회사 잠깐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1024채널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두대 정도 이렇게 걸어놨고요. 영상은 스트리밍 서버를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스트리밍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테스트 방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8대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얘 하나가 지금 기존에 128채널 8대를 품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8채널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낮춰보면, 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있죠? 뭐 이렇게, 예. 채널 뭐 이렇게 변경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MBR의 기본적인 기능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서버가 못 뜹니다. 서버.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2번이고요. 자, 3번이고요.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요. 7번, 8번. 아주 부드럽게 잘 연결되는데요. 예, 3번, 2번. 2번, 3번, 4번. 예. 자, 영상 저 멎어 있는 건 스트리밍 서버가 이제 다시 다 돌리고 이제 다시 재시작할 때 저렇게 됩니다. 예, 이 장비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좀 놔볼까요? 8번은 요분할. 1번은 뭐 요분할. 2번은 요분할. 3번은 636분할. 여러 분할로 이렇게 놓고 변화되는 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분할로 8번 요분할로 해놨죠. 아까 예어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7월 10일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은 지금 레코딩도 같이 하고 있고요. 레코딩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몇 분할만 좀 해서 예, 검색 들어왔습니다. 예. 검색이 잘 되는데요? 잠깐만요. 예, 검색이 잘 되네요. 예. 검색이 잘 됩니다. 이거 검색 화면인데요. 예. 네, 이거 녹화 플레이입니다, 지금. 128채널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저장 분배 서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8채널, 예. 역시 플레이가 됩니다. 예. 나중에, 저장 같은 경우는 뭐, 외부로, 나스든 뭐, 저기, 스토리지 별도 서버 다 지원하니까요. 그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고요. HDMI로 해서, 여기 보드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 온보드 그래픽 카드입니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뭐, 이 듀얼파는 뭐, 기존에 있는 저희 이제 케이스인데요. 여기다가 우선 넣습니다. 텐지, 그러니까 듀얼 텐지를 써서,
20기가입니다. 하나당 10기가씩 해서 20기가 나오고요. 이건 뭐 메인단에 스트리밍 서버 그냥 영상 받아오려고 연결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보시면 여기 본딩으로 해서 처음 보면 여기 링크가 20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20기가. 그래서 20기가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 사양이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재원으로 썼습니다. 예, CPU 사용률이나 이런 거 그래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더 재원 좀 높은 급으로 좀 쓰고 메모리 지금 32기가인데 62기가 정도로 늘리면 뭐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하드웨어는 뭐 사양에 맞춰서 이제 테스트하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앞으로 좀 이 1024채널 이거 개발에 아마 당분간은 좀 몰두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